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여러 정황들을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원파 유병헌 씨를 중심으로 한 핵심 간부들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회장이신 진용식 목사님 모시고 유병헌 씨와 또 구원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구원파 유병헌 씨가 이번 세월호 사건과 무관하다라는 또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기업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씨가 어떤 관계에 있나요? 예, 이제 그 구원파 신도들은 이게 종교 탄압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 유병헌 씨는 이제 구원파 교주이고 또 목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신도들에게 이 세속적인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모라는 세모 그룹을 했죠. 그런데 예. 이 세모는 그 유병헌 씨를 그 신도들이 모세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바꿔서 세모가 네.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모에서 세모 스쿠알렌, 그 다음에 세모 유람선. 그래서 세모 유람선을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을 방대하게 막 이끌어가면서 신도들에게 돈을 막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대양 사건이 일어났죠. 네. 그 오대양 사건 이후로 세모가 부도가 안 합니다. 그 부도가 나서 다시 이제 그 세모, 부도난 세모를 다시 시작했는데, 다시 시작할 때 이름을 청해진 해운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래서 청해진 해운의 실제 운영자요, 소유자가 바로 유병헌 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그 내용들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뭐 신도들을 이용해서 신앙 수련회나 또 헌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동산도 참 많을 것 같고, 이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이 규모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예. 이제 지금 현재까지 뭐 다 밝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밝혀진 것만으로도 그 회사 자산이 한 6천억 정도. 그리고 개인적인 그 돈이 한 3천억 정도로 신문에 밝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탈한 신도들, 그 구원파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이탈한 신도들은 훨씬 그보다 더 규모가 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통 교회들의 경우도 십일조나 헌금 등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구원파 때문에 오히려 정통 교회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정통 교회하고 이 구원파가 헌금을 모으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 우리 정통 교회 성도들을 미혹할 때 우리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걸로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기 갈 때는 오, 여기는 11조도 안 하고 편하구나. 네. 이 생각이 가는데 막상 가면 엄청난 헌금을 하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거기서 이탈한 신도들에 의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어떤 명목을 해서 1인당 얼마를 하라 이렇게 지명을 한다고 합니다. 네. 11조 뭐 우리처럼 그런 건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무슨 뭐 미국에 땅을 산다. 또 어디에 무슨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다. 새로운 특허품을 발명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인당 5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했고요. 그 500만 원이 700만 원 이렇게 올라서 지금은 1인당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대양 사건 당시만 해도 구원파 신도가 약 그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500만 원씩 헌금을 했으면 500억을 하는 겁니다. 한번 헌금을 네. 할 때 500억.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일으키는 이런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구원파 신도들이 그 자금원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헌금 이제 돈을 또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금수원이라고 하는 그 본부가 네. 그 수양의 장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신도들이 와서 직접 농사도 짓고 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숙식할 곳이라든가 수양회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네. 이 사람들은 전 신도들을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수양회를 모읍니다. 네. 그러면 그 힌두들은 거의 100% 참석을 하죠. 네. 그런데 그 수양회비를 보통 지금 얼마씩 받고 있냐면 3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한 5일 정도 하는데 35만 원 받고 있는데요. 예. 자기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숙소에 예. 그런 시설에 그다음에 자기들이 생산한 그런 부식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거의 돈이 안 든다고 봐야죠. 그런데 35만 원씩 받는 것은 예. 이제 35만 원씩 받으면 만 명만 참석해도 35억입니다. 그런데 그 신도들이 지금 현재는 한 2~3만 명 된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참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 한번 이렇게 수양회를 하고 나면 무슨 뭐 부동산을 뭐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해왔죠. 네, 사실 그 적지 않은 헌금을 신도들이 수긍을 하고 또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교리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를 보면 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이후의 회계 자체를 좀 부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구원파에 여러 가지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원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이 구원파가 드러나면서 이 지금 한국 정통 기독교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일인 것처럼 예. 또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통 기독교하고 이 복음 침례회 다시 말하면 이 구원파하고 전혀 교리가 다릅니다. 예. 교리도 다르고 운영 방법도 다르고 네. 여기는 사이비 종교고 정통 교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통교회를 오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구원받았느냐, 뭐 죄인에서 의인됐다, 뭐 이런 모든 내용의 용어는 우리 정통교회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구원에 대해서도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에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기시켰다. 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법이 없어졌으니까 법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간통법이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법이 있을 때 처벌을 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처럼 네. 법이 없으니까 살인해도 도둑질해도 간음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이 일에 대해서 첫째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죄가 아니니까. 그런데 네. 이거에 대해서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를 하면 네. 이게 바로 구원 못 받는다는 네. 증거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파를 비판할 때 무법, 법이 없고 방종주의다. 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그래서 어떤 뭐 죄를 짓고 애써도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세월호에서 승객을 배 안에 놔두고 선장이 탈출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파 교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명칭도 그렇고요.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최근에는 구원파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이 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분별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주의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구원파뿐 아니라 모든 이단들이 무슨 사회봉사활동 예. 뭐 이렇게 좀 자신들을 좀 좋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런 홍보용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뭐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런 이제 무슨 그 자꾸 우리 정통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갖고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미혹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미혹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떤 관계를 가졌든지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면 이게 이단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자기가 소속된 교회 밖에서 어떤 관계로든지 성경 공부하는 건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세월호 침몰과 또 구원파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세월호 이 사건은 인재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사이비 종교 문제입니다. 네.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인재가 일어났고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는 이런 이단 경계를, 이단 대책, 이단 경계를 철저히 했다면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이단 문제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게 좀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전 한국 교회가 단합이 돼서 이단 대처에 좀 철저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그 구원파 안에 있는 구원파 교리에 미혹돼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신도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정말 그 안타까운 많은 그 희생자들 그 사람들의 그 희생이 이 구원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원파의 잘못된 걸 깨닫고 나오게 된다면 좀 얼마간이라도 좀 보상이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파 신도들이 깨닫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일로 이 상담을 받도록 이단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받고 나올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원칙이 지켜지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올바른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생겨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